오순이와의 첫 만남도 기록돼 있을까요? 아, 여기 있네. 아침에 부슬그레 우산을 가지고 가는데 빗방울이 긁어져 한 시간 만에 돌아오다가 아장거리는 오리 새끼 두 마리를 잡아 연못에다 넣어주고 왔다. 근데 지금 보니까 두 마리라고 돼 있는데 네. 처음 만나실 때는 두 마리였어요? 두 마리였지. 참 그건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두 마리를 항상 이놈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 집 근처까지 오고 오고 해서 이제 밤 되면은 연못까지 데려다 주는데 이게 날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참 애가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한 마리 그 아이 그럼 니 알아서 해라 하고서 저도 볼 일이 있어서 그냥 집에 오고 그 다음날 가니까 연못에서 한 마리가 꽤 울어대는데 아 한 마리가 안 보여요. 그 뒤로는 여지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네. 그날은 못 데려다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날 못 데려다 주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마리지만 계속 데려다 주지요. 처음 오순이를 발견했을 때 오순이 곁엔 한 마리가 더 있었답니다. 두 녀석은 매일 함께 할아버지 집을 찾아왔고 할아버진 그런 둘을 연못까지 데려다 주셨대요. 그런데 딱 하루 배웅하지 않았던 그날 한 녀석이 사라졌고 할아버진 그게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그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오순이를 연못까지 데려다 주고 또 잘 있나 수시로 확인을 하신답니다. 설마 이 밤에 또 연못에 가시는 거예요? 오리가 잘 있는가 보고 저는 제대로 산책을 합니다. 오리 잘 있는가 그것만 보면 돼요. 맨날 밤마다 확인하세요? 예. 그건 뭐 그놈이 우리 집에 즐거움을 주고 웃음을 주니까.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는 녀석이 무사히 야생으로 돌아갈 그날까지 오순이를 지켜줄 거라는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의 사랑 덕에 녀석은 오늘 밤도 안심하고 잠을 청합니다. 오순이가 잘 있는 걸 확인하고도 쉽게 돌아서지 못하는 할아버진 한참을 서성이다 새벽이 돼서야 발걸음을 돌리는데요. 다음 날 간밤에 오순이는 잘 잤을까요? 오, 날이 밝기 무섭게 급히 연못을 빠져나오는 게 딱 봐도 너 어디 가려는지 알겠다. 띠뚱띠뚱 걷고 또 걷고 힘들면 잠시 쉬었다가 나를 반복하며 오순이 부지런히 목적지로 향합니다. 담벼락 위에 앉은 강아지도 눈을 떼지 못할 만큼 기묘한 광경. 20분간의 경보 끝에 도착한 곳은 역시나 할아버지 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 도장을 찍는 오순이를 위해 활짝 열어둔 문으로 들어온 녀석은 지친 걸음으로 직진. 허겁지겁 목부터 축이는데요. 어구 힘들었죠. 어휴, 고생했어.